저는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나와 있는 말씀, 참신. 누가 참신이냐? 누가 여호와냐?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불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나 아스로나 그의 많은 대국으로부터 어려움이나 정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상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상. 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도 복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한 사람의 백 사람, 천 사람, 예,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불행하게 된 원인,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든 나라에게 정복당해서 노예의 삶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바로 우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아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힘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은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역사에 이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만큼 역사를 지배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나라 끝까지. 예. 모든 나라가 이 경제를 얘기할 때에 달러를 얘기합니다. 유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루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 하나 달러를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에도 보면 경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달러를 내보냅니다. 달러를 막 굴리면서 내보냅니다. 5만원짜리 만원짜리 우리 대한민국 수표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예, 뉴스할 때도 경제를 예고할 때도 보면 달러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400년 만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강력한 나라, 그야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곳, 어느 나라에도 달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잠시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예, 중국의 돈을 달러 대신 받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손해를 받습니다. 자꾸 중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사우디 돈으로 100원이면 예, 1000원을 중국 돈을 샀는데 지금은 사우디 돈 1000원 가져야 중국 돈 예, 뭐 만원어치 살까 말까 합니다. 중국 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또 여기 MIT, 뭐 시카고 종합대학, 프린스턴 세계적인 천재가 다 모여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를 가지고 뒤흔듭니다. 경제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국방입니다. 국방으로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시도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 이 국가가 방향을 정하는 대로 모든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미국이 강성한 나라, 대국, 지금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참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참신은 우상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면 철저하게 망한다. 그건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와 복을 주지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도 망하고 그 백성도 망하고 그 왕도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 집이여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열방인 우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저들의 열방의 규례는 이방인의 규례는 모든 우상은 전부 헛된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을 따라가면 안 되느냐? 예, 5절에 보니까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상은 화도 복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8절에 말했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무지하다. 우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을 8절에서 말했죠. 우상의 도는 나무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대부분 소풍을 가면 꼭 절로 가요. 절로 갑니다. 이 절에 가서 보면 아주 그냥 그 한가운데 아주 큰 금부처 부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금을 맺기를 하기 전에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슬린 철근입니다. 철이. 거기다 금 맺기를 하니까 그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불 속에서 나온 거예요. 불 속에서. 사람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그거를 없애버리면 없어지고 사람이 또 그걸 화려하게 금 맺기를 하면 화려하게 또 도색을 입어서 번쩍번쩍 빛나고 그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죠. 헛것이라 그랬어요. 망령된 것이다. 할렐루야. 망령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우상, 금상 아무것도 없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아주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25절에 시작. 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은 바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이방인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해놓고 주일날
바닷가 가서 예, 낚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너무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낚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요.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형님이 김 목사 미국에 왔는데 바닷가 낚시 해봤어? 한 10만 5년 전이에요. 아, 저 낚시 안 해봤는데 한번 가야 돼. 낚시도 잘해야 목회도 잘 되는 거야. 고기를 잘 잡아야 에? 그 어부가 되는 거 아니야? 사람도 잘 낚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에게 우리 연세 많으신 89세 되는 곽영조장님하고 저하고 곽영조장님 아마 70대예요. 저하고 그분하고 그분은 아주 명수예요. 명수. 낚시가 똑같이 반월이 바닷가에 들어가면 우리하고 장로님 건 안 물는데 그분 건 물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 이름이 써였나 봐. 고기가요. 장로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분은 똑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낚시 바늘을 집어넣는데 어, 그분 고기가 나와.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낚시를 내려갔어요. 저 누저지 바닷가로. 목사님은 낚시도 잘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배우러 갔습니다. 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출발해가지고 바닷가 가니까 10시가 다 됐어요. 10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끼도 사고 이제 해가지고 갔는데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장로님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저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그분은 좀 잡았는데 우리는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이후로 15년 전 이후로 아 낚시는 목사가 하면 안 된다. 한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처음이에요. 바닷가 낚시는. 그때 아마 광어라도 몇 마리 나오고 예, 그때 우럭이라도 몇 마리 나오고 그랬으면은 예. 그냥 막 주중에도 낚시하러 오늘이 수요일 저녁인지 금요일 저녁도 모르고 그 바닷가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 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스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야곱을 삼킨 자, 이스라엘을 멸하게 한 사람, 그 나라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아스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와 왼쪽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른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든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10절에 보니까요.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인 등이 당치 못하리로다. 열방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모든 헛되고 헛된 우상과 열방의 신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참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은혜 충만해도 200년 이상 살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예, 유한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시대는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아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 지금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무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시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생명을 지우시고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의 원동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지우신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때에 따라서 거둬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놓게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왕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천하를 호령하시고 지휘하시고 지금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는 것을, 이건 뭐냐,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뭡니까? 인간의 생사하복과 한 가문의 승패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문과 내 자손들과 내 후대들과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천년만년 지나도 내 피가 흐르는 내 후손들까지도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상을 섬긴 자는 다 헛되고 이 땅에서 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라,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역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역사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 역사,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나라의 모든 역사,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흥망성쇠의 이 수레바퀴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그것이 이탈하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 번째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영생과 구원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말이라 하라. 아멘. 네. 예. 하늘을 지우신 분, 하늘 안에서 땅 위에서 다 망한다. 이 우상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불평하여 말라. 저들은 속히 푸른 채소같이 세자랄 것이요. 저들은 한순간에 꽃을 피우는 것 같은데 한순간 사라진다고 시편 37편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기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예, 세자날 뿐인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미국의 예, 수많은 역사가 지금 한 400년 흘러갔지만 뭐 정치 또 경제 또 국방, 과학, 또 모든 분야에 예, 이 세계적인 천재 열 사람을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장 IQ가 좋은 사람, 가장 예, 천재적인 사람 열 사람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섯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IQ가 2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00. 예. 저는 지금까지 예. 우리 자녀들 위해 200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볼 때 한 200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 내가 올려놔야지 누가 올려놔요. 우리 자녀들은 한 200 이상 돼.
근데 아멘. 예. 예,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동환 집사님 애들도 200 이상 되는 거예요. 아멘. 수준을 아니까. 200 이상 되어야 10사람 안에 들어가는데 10사람 중에서도 300 이상 되는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IQ 300. 대단한 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바로 제임스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IQ가 320입니다. 탑 중에 탑입니다. 세계에서 300 넘은 사람이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뉴욕, 미국 뉴욕에서 출생을 했는데 1898년도 4월에 출생을 했습니다. 오래전이죠. 하버드 법대를 역사 이래 최연소로 졸업했습니다. 11살에 졸업을 했어요. 8살에 들어가가지고 매우 지능이 높은 천재이고 국민학계는 5개월 만에 6년을 다 마쳤습니다. 5개월 만에 다 마쳤습니다. 부모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계 유태계인데 러시아에서 태어나 박해를 피해서 러시아에서 1887년에 미국으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미국 온 지 2년 만에 월리암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이 320 IQ 가진 아들을 낳습니다.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예, 유대계 사람인데 그런데 예, 그의 생애를 보면 예, 이 제임스 사이드라고 하는 이 생애를 보면 생후 6개월째 말을 하고 생후 18개월째 뉴욕타임즈를 읽었습니다. 천재죠. 두 살에 뉴욕타임즈. 막 우리 장모님들은 뉴욕타임즈 다 읽고 이해하지만 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연세가 둘인데 뉴욕타임즈를 그때부터 읽었어요. 세 살 때는 타자기를 배워서 장난감을 타자기로 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 우표함에 우체국들이 갖다 예, 줬습니다. 네 살 때는 라틴어를 배우고 예, 카이로사의 갈라기아를 전기를 읽을 정도였어요. 이거는 뭐 대학 졸업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네 살 때 그런 책을 읽었어요. 여섯 살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6살 때 예, 밖에 나가서 놀자 장난감 사줘 그럴 나이가요. 6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7살 때는 프랑스, 독일, 히브리어, 터키 5개어를 능통하게 했어요. 뭐 IQ 300이니까 그냥 뭐 책 두 권 세 권 놓고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어옵니다. 그는 처음에 하버드 대학 예, 수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버드 법대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가 예, 그의 마지막 생애가 예, 반전이에요. 반전.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최고의 법대를 나와서 예, 그가 예, 사회에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월리암은 좌파에 빠졌습니다. 좌파주의에 빠져서 사회주의자, 전쟁 반대 운동, 노동 반대, 반체제 때문에 이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국가 반체제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서 사회주의에 빠져서 그만 그 인생은 예, 그야말로 완전히 예, 15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천재가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부모는 어떻게 살아도 이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예, 뉴욕 맨하탄
우체부로 일하다가 일생을 마쳤어요. IQ 320이니까 정확하게 우편함을 갖다 놓겠죠. 그건 뭐 IQ 100짜리도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재적인 머리를 줬는데 결국은 마지막 생일을요 맨하탄 뉴욕 우체부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1999년 대한민국 예비고사 수능 학력고사에서 최초로 400점 만점에 400점을 맞은 한성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 최초로 만점 400점을 맞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승문 여학생입니다. 처음으로 수능 400점을 다 맞았으니까 1999년도에 그래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오영환 씨는 1969년도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1970년도에 행정고시 8회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 집안입니다. 2003년 8월 12일 날 미국 이 오승훈 학생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MIT 물리학과로 다시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MIT를 졸업하고 다시 하버드 대학 의예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오승훈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 계속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연구생으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공부도 중요하고 바쁘지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승훈 학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지혜에 있어도 천재고 세계적인 인물, 이는 세계적인 인물인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대단하죠.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너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01년도에요. 저희가 미국 교회에서 새해를 보고 있다가 새해를 들어서 살다가 2001년도에 저희가 10월 말경에 이 교회로 왔습니다. 지금 2년째입니다. 제가 복도방에서 세들먼치가 다 끝나고 열쇠를 받고 그날부로 40일 동안 이불을 갖다 놓고 이 성전에서 제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11월 추웠습니다. 12월 그때는 추웠습니다. 23년 전에. 40일 동안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여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에 오는 사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기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세상에서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나 환란이 크기 때문에 성전에 찾아왔는데 그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적의 재단 되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는 치료하는 재단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사형 선고를 받던 암덩어리든 어떤 사람이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들어오든지 하나님 이 재단은 치료하는 재단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게 해주세요 했어요. 복을 받게.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이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40일을 제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은 네,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무리할 제단입니다. 아멘. 이 제단에 와서 제가 성전을 우리 한마음께 성전들과 함께 예, 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이 많은 나라에 7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한마음 교회를 딱 요만한 교회를 7개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콸콸콸콸콸 피가 막 솟아나요. 분수대에서 피가 막 솟듯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솟아야 그때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저주가 찬양 것이 힘차야. 오늘 예,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